오늘도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어김없이 테니스 코트에 섭니다.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하나 둘 치는 서브 연습은 선수들의 몸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남자 선수 4명으로 구성된 도봉구청 소속 테니스 팀입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도봉구청 테니스 팀은 창동에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실업팀이 창단됐습니다. 그 후 각종 전국대회에서 단식과 복식팀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는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명의 선수 가운데 이번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도봉구청 소속 이명찬 선수입니다. 개최지인 서울은 도봉구청과 상무팀, 서울시청 테니스 선수가 연합으로 출전하는데 이명찬 선수가 뽑힌 겁니다. 상무팀이라든가 연합 서울시 대표로 선발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뭐 대표 선수도 있고 뭐 저희들이 복식도 전문 선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지금 뭐 상위권의 입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손으로 공을 치는 백핸드는 물론 상대의 공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강한 발리가 임 선수의 강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테니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테니스 연맹전과 영월 오픈 등 각종 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속이 다른 선수와 서울 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강한 서브와 네트 플레이에 전략을 세워 우승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복 없는 플레이 정도가 제가 복식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100회에서는 서울에서 이제 개최하고 서울에서 하는 홈인만큼 이제 좀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이제 컨디션을 올리고 있어요. 코트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의 활약도 큽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상대의 서브를 파악하고 포핸드, 백핸드, 발리 실력을 뽐냅니다. 체전에 출전하는 이명찬 선수의 강점을 살리는데 동료 선수들도 함께 훈련에 매진하는 겁니다. 멤버가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멤버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이렇게 하는 이명찬 선수 같은 경우는 복식이나 서브나 이런 발리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고 이기는 법을 아는 선수인 것 같아요. 테니스 라켓과 공으로 젊음의 승부욕을 코트에서 키워온 도봉구청 테니스 선수. 전국체전 100회에서는 서울의 대표 테니스 선수로 반드시 우승의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국체전 화이팅! 도봉구청 화이팅! TV로드 뉴스 강희진입니다.